도내 각 시군에서 찾아주신 출연진 여러분과 귀빈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대회 개막을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전통 민속 분야의 최고 권위를 가진 행사로 또한 경기도의 민속예술인과 도민의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문화원연합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단순 민속예술을 사랑하는 분뿐 아니라 이 자리에 포천 시민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민속예술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좋은 축제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향토 민족 민속예술의 파수꾼이라는 그런 자긍심으로 우리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문화발전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문화발전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틀 동안 즐겁게 보내시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속예술을 계승발전시키는 여러분, 지난 여름 이 예술제를 준비해서 많은 땀방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여러분 즐거운 1박 2일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가 지역문화를 꽃피우는 매개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서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참가한 참가자 전원은 대회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도 각 지역의 풍습과 정서를 담은 민속예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선서하는 바입니다. 2013년 9월 27일 출연자 대표 조민호 김혜진 표창장, 장려상, 김포문화원, 귀단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보천문화원이 주관한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3년 9월 28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네,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과천문화원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포천문화원 내용은 같습니다.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가평문화원 의뢰 내용은 같습니다. 네,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화성문화원 의뢰 내용은 같습니다. 네, 트로피가 함께 부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안양문화원 글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트로피가 함께 부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시흥문화원 글의 내용은 같습니다. 트로피가 함께 부여되겠습니다. 네, 다음 동두천 터창장 동두천 문화원 글의 내용 같습니다.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다음 파주 문화원 터창장 파주 문화원 글의 내용 같습니다. 네,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터창장 도풍산 부천문화원 귀단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포천문화원이 주관한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기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3년 9월 28일 경기도문화원연합회장 염상덕. 네, 트로피가 함께 되어되겠습니다. 표창장 민속상 의정부문화원 수원문화원 귀단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포천문화원이 주관한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4년 9월 28일 포천시 의회의장 이부휘 대독. 네,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예술상 안산문화원 글의 내용은 같습니다. 예,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성남문화원 글의 내용은 같습니다.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용인문화원 글의 내용은 같습니다.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우수상 고향문화원 귀단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보천문화원을 주관한 제10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장할게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3년 9월 28일 보천시장 서장권 대전. 네, 이렇게 함께 되겠습니다. 표창장 우수상 양주문화원 글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트로피가 함께 되겠습니다. 표창장 지도상 광명문화원 임웅수님 글의 내용 같습니다. 네,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연기상 안산문화원 성우재님 글의 내용 같습니다. 네, 트로피가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대상 형태문화원 최우수상 광명문화원 지상상
서창장 최우수상, 광명문화원 뒤단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보천문화원이 주관한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셨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3년 9월 28일 경기도의회의장 김경호 대도. 예, 트로피가 함께 주어야 되겠습니다. 예. 앞을 향해서 저 기념 촬영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장 대상 평택문화원 귀단체는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포천문화원이 주관한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에서 이와 같이 입상할게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3년 9월 28일 경기도지사 김문국 대도. 예, 트로피와 함께 바로 우승기도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승기를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거진 팀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제19회 경기도 민속예술제 폐막을 선언합니다.